파주시의회가 파주시 폐기물 업체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집행부의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는 무단 파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파주시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법 사항 등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특위는 파주시의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위원들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록물을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고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특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의회로부터 요구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조사특위는 이달 말까지 완료 예정인 가운데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 활동기간 연장을 상정한 상황.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